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주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1985년 12월 27일 금요일은 작가의 가족에게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나흘간 혼수 상태였던 나의 누이 엘레다가 숨을 거둬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장례 예배에 앞서 우리는 엘레다가 살았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3년 6개월 된 그의 아들 애니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애니크는 곧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호날드 삼촌, 우리 엄마 죽은 거 알아?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엄마는 교회에 있어. 조카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기특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교회 묘지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일어날 거야.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을 아이는 그대로 따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아이의 말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이 희망은 재림교회에 두드러진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놀라운 소식일세, 주의 사랑 전하 찬양하세, 우리의 소망 불타오른 애와 같이 희망으로 가득한 찬미를 들으면 고통, 슬픔, 절망의 짙은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이나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고한 예언적 근거,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 심오한 실존적 연관성에 바탕을 둔 신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값진 유산으로 전해지는 이 소망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애니크가 이 감동적인 말을 했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이 희망은 곧 실현됩니다. 네, 이제 2023년이 4일 남았습니다. 오늘 27일인데요. 네, 제 2023년이 시작할 이 무렵에 제가 작심삼일로 이 아침 기도 시간을 또 걸을 일들이 많고 바쁘거나 여행 가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까지 왔고 이제 4일이 남았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읽고 사실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양식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급하게 아이들 키울 때는 또 네 예,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지나갔는데 다시 또 우리 손주들을 또 다시 학교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할아버지도 직장을 다녔을 때 아침 7시 정도면은 이 일들이 시작해도 됐는데 지금은 6시 전부터 아이들을 또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도와주느라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인생은 쳇바퀴 굴러가듯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공간을 열어가고 이 시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그 2024년이 또 올 것입니다. 작심 삼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맞춰서 저는 말씀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아울러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똑같이 이 공간과 시간을 아침에 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창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원래 창조하고 법이 필요한 사회에 선악과라는 법을 두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시금석으로 그렇게 선악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지만 그것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덕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에 일어난 모든 일이지만 불평과 불만, 거짓, 자기네가 그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선택이 맞았다는 것으로 가기를 지금 6천년이 지나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이제 70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 내 옆에 있게 되죠. 남편이나 아이들 또 아이들의 아이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과학이 뚜렷하게 보이고 거짓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 악의 어떤 그 한계를 이렇게 딱 물리쳐 버릴 수는 있지만 또 은근히 다가온 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배워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우리 조상이 선택한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죠. 불법의 싹슨 사망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불법이 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이겨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기도로 이겨내서 결국은 우리의 죄의 싹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긴장으로 지켜보셔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라 스스로 그 몸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시라고 했지만 그것을 결국은 이겨내셔서 부활을 시켜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서 청사진으로 애쓴 양자바 제사진은 그 성소제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원으로 우리가 매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신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희망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열어갑시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의 때로 인하여 전쟁과 많은 고통들이 인간의 고통들이 일어나지만 지도자들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깊고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악에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흑암 속에 있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기도합니다. 이 연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제 연말에 많이 여행 떠나고 그런 우리 아이들 오늘도 떠나고 또 다시 또 교우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또 하루 또 머무르는 그런 우리 큰아들 가족, 우리 딸 가족, 또 우리 막내 아들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항상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힘을 함께 보태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또 저도 우리 가족들도 친구들도 우리가 모두 화이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2024년 남은 5일이네요. 오늘 포함해서. 네, 어제는 지나갔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하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이 되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이 되어 또 내일을 향해서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아멘, 아멘.